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종게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파피 플레이 타임 3입니다. 챕터 3. 예, 챕터 3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약 플레이 타임은 평균 3,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예, 너무 재밌게 전작들을 즐겼기 때문에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역시 지포스 RTX 4090 오우나의 품격. 기본 세팅 자체가 울트라로 잡혔네. 좋아요. 랭귀지 한글로. 좋습니다. 자, 스토리는 장난감 회사의 그 직원이 겪는 뭐 그런 겁니다. 솔직히 뭐 스토리가 중요할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깊은 잠. 웃음가스야? 기계. Everyone knows Huggy Wuggy and Poppy Playtime, but are your children safe from Playtime Co.'s latest toy? What you've seen here is Playtime Co.'s own Smiling Critters, Smiling a limited Critter. series cartoon meant to celebrate the release of the toys sharing its name. Yet both now face the fire sparked by the inclusion of one key member. This is Catnap. And like the others of his line, you just pull his little tail and... seems innocent enough. However, parents across the country report their children experiencing strange and often violent nightmares. And beside them, their little grinning Catnap doll. 미소 짓는 캣냅 인형이 꿈에 나오나 봐. Playtime Co. has announced the recall of all Catnap toys from the Smiling Critters line. 더빙을 한국으로 볼수 있다고? 진짜? 오케이, 알았어. Damage already done. Will disappearing be that easy? 와, 한국어 더빙이 돼 있다고? Of these incidents still unknown, only one thing appears glaringly certain. Your children wow. are safe with Catnap. Catnap. 이게 이번 작품의 그 빌런인가 봐요. 보스 같은 건가 봐. 오, 그래픽 보소.
하면 돼요. 자동으로 되나 봐. 어, 마우스 너무 빠르다. 혹시 이게 패드로 플레이가 될까? 아, 제가 또 패드충이라서 진동까지 전달이 된다면 더 재밌겠죠? 되네요. 패드로 일단 플레이하고 불편하면 마우스 키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어, 벽이 좁아진다. 응? 뭐야, 첫 번째 죽음인 건가? 여기 숨어야 되나? 일로 가는 건가? 어, 일로 가는 게 맞네. 주변에서 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걸 찾아봐라. 아, 저거. 깜짝이야. 어디로 가야 되니? 일단 점프. 아. 오케이. 점프해서 저쪽으로 진행하는 건가 봐. 저기 공간 있네. 가보자. 어, 안 돼! 뭐야? 뛰는 게 없어. 달리기가 없네, 달리기가. 뭐야, 왜 이래? 아이씨. 아니, 아니야. 키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얘가 점프력이 되게. 됐어. 여기서 한번 기다렸다 하면 되지. 키마로 안 하면 빡세다고요? 일단 해보죠. 아, 이게 앉는 거야? 오케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있네, 점프하는 곳이. 안 돼. 안 돼! 아, 키보드 마우스로 할게요. 아, 답답하네. 답답해. 아, 그리고 일단, 진동도 안 와. 진동이 안 와, 진동이. 꺼야겠어. 액박패드 끄고, 키마로 할게요. 컨트롤.
아, 달리기가 있었네. 편안. 이제 시작했어요. 쭉 보시면 됩니다. 극초반이에요, 극초반. 오오오, 죽을 뻔. 어, 뭐야? 캣닙이다, 캣닙! 저 꼬리 당기면은 가스 뿜어내는 이번 편 메인 보스 같은 느낌.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어, 땡겨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두 번째 죽음 갑시다. 아, 뭐야, 여기서 다시? 오케이. 어? 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겠구나. 생각보다 피지컬을 많이 요구하네, 초반부터. 쉬었다가 오자야! 아이, 가버릴 줄 몰랐네? 아이씨. 가버릴 줄 몰랐어. 아, 왜 이래. 아, 정말. 다시. 됐어. 방금도 안 될 뻔했다. 잡아 땡기고. 한 손으로 땡길 수 있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캣닙 있었는데? 자식. 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열렸다. 벌써부터 퍼즐이. 어, 여기다 배터리를 넣어야겠구만. 땡겨와서 넣고 다른 배터리도 하나. 어딨니? 어딨니? 배터리를 찾아봅시다. 저기 있네요? 넣고? 다른 거 없고. 뭐라도 적혀있냐? The House of Joy. 잠시만요. 수직 동기화가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됐어. 오, 좋아, 좋아. 이런 느낌 좋아. 난 로버 펀트야. 넌
나 너 기억난다. 오, 한국어 더빙이 돼. 코끼리는 항상 기억하거든. 오, 너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 난 버버 버버 펀트야. 나 너 기억난다. 전화 왔어. 코끼리는 항상 기억하거든.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나 봐. 나왔다. 저기, 들리세요? 길을 잃었나요? 죽으면 안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봐요. 뒤쪽 벽에 튜브 같은 게 있죠? 됐어요? 빠밤!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문을 여세요. 알겠어요. 동물들 중에 하나인 캣넵의 집이죠. 전엔 다 해서 8 정도 됐나? 이젠 캣넵만 있죠. 플레이케어는 그의 교회고 사냥터고 원하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연락할게요. 아, 그리고요. 전 올리예요. 반가워요. 그래, 올리와의 통화였습니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바퀴벌레? 죽일 수 있나? 아, 이게 안 죽여지네. 바퀴벌레 손으로 팍 깨는 터뜨리는 재미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큐리티. 보안실이군요. 전선이 이어져 있구만. 여기다 뭔가 연결해야 되나봐. 계속 퍼즐인데? 퍼즐이 계속 있어. 메인터넌스? 메인터넌스? 안 열려. 손가락도 못 놓고, 여기다 손도 못 집어넣고. 오케이. 저쪽으로 갈 순 없을까? 새로운 기믹.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일로 오는 것 같은데? 저 전선이? 전원 입력 단자에 빔 조준하고 전원에 손을 댄 상태에서 발사를 해라.
아, 이렇게 연결하라고? 여기랑 관련 없나 봐. 뭐야? 어우, 어려운데? 잡고. 이렇게. 오케이. 열렸다. 정말 천재 같아요. 여기서 전원 입력 단자 이거 됐고, 여기서 이제 지금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고. 가지네. 오케이, 올라가진다. 난 정말 천재예요. 아까 그 보안실,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시 돌아오나 보다. 다시 돌아오나 봐요. 새로운 친구다. 안녕, 난 키킨치킨이야. 키킨치킨.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 밖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네. 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밖에 나가자고 해놓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같이 가줄래? 나, 자, 따라와. 먼저 나가볼게. 애들이 다 기괴하구만. 사연이 하나씩 있는 애들인가 봐. 조이. 오픈. 일단 뭐 지금까지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어요. 엄청 복잡한 기믹에 퍼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재밌겠다. 우와. 여기가 고아원이래. 퍼피 플레이 타임 회사의 창립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영광.
그러면 뭐 아무튼 혹시 방 한가운데 있는 조각상 보이세요? 그 아래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내려가면 플레이케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방이 있을 거예요. 내려가는 열쇠를 드릴게요. 내려가는 열쇠는 전기실. 더빙이 되니까 진짜 너무 좋네. 열쇠다. 가스 프로덕션 존 키. 이제 열쇠도 있고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네요. 어디로 가지? 자, 다시 나가서 여기 올 때 탔던 전차 왼쪽에 있는 문을 찾으세요. 알겠어요. 정말 친절하군요, 올리. 왼쪽에 문이라 그랬는데, 저기 말하는 건가 보다. 오, 친절해, 게임이. 이제 시작했어요. 계속 보시면 돼요. 얘 2에 나왔던 애네. 팔다리 기네. 별로 안 무서웠어 얘는. 가스 생산구역에 도착했네요. 못된 플레이케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기계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붉은 연기라고 부르죠. 지금은 연기가 오른쪽으로 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왼쪽으로 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한테 갈 수 있어요. 아마도 기계에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별거 아니니까 잘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끝내면 연락할게요. 좋아요. 와, 이거 완전 퍼즐 게임 다 됐네.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여기 있는 가스를 여기로 옮기란 얘기잖아요. 심플하네. 뭔 소리야. 어이, 뭔 소리야. 첫 번째 배터리. 비디오를 입수했습니다. 비디오를 틀어볼까요? 비디오를 어떻게 넣지? 알아서 넣어지네. 무슨 내용일까? 그래픽 2.0 새로운 장비인가? 와이어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손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에서는
에어젯이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설마 에어팩처럼 쓸 수 있나? 아, 오랫동안 낙하하는 것을 낙뎀을 방지시켜준다. 착지 위치에 주의하세요. 모든 땅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연결을 해야 돼. 일단 아까 배터리 갖고 왔던 저 방. 새로운 친구다. 졸라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데? 반응을 안 하는구만. 못 올라가게 돼 있어. 못 당기게 돼 있고. 알아서 풀어가라 이거네. 캐비넷은 안 열리고. 어? 이런 걸 끌 수가 있네? 티비 전원도 따로 연결해야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나?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못 찾겠어. 배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어요. 배고프신가 보네. 야식 참기 힘들죠. 그럴 때 먹어야 돼요.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여기서 영상 보고 그 이후로 진행이 안 되는데. 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저 알려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답답하셔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 원래 게임이란 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성취감도 더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좀만 더 하면 뭔가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 여기서 진행이 막힌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멀리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 스팀 평가에 좀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어렵게 만들어놨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진행이 안 돼버리네. 게임이 근데 너무 잘 뽑혀서 계속 해봐야겠어. 와, 이거 손잡이도 없고. 여기서 뭔가 풀어나가라는 건데. 이런 거 보통 풀고 나면, 아, 이거였어? 아, 나 진짜 되게 약간 허무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 어? 왜 여기를 못 가게 해놨냐, 이 말이지. 배터리가 따로 보이지도 않고. 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르려면은 저게 가스를 옮기려면 일단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데로 가야 되거든요? 가지를 못해. 지금 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잡을 수 있는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안 보이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뭔가 지금 풀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여기서 뭔가 이거저거 풀어내야? 다음으로 이동이 될 것 같은데. 아, 참 어렵다. 아까 여기서 비디오 보고 나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거든, 지금? 설마. 아, 이거였네. 알았다.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점프가 되는구나. 손 바꾸는 건 이렇게 바꾸고. 확인. 많이 답답했어요? 조금 답답했다. 아예 안 답답하게 풀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약간 포탈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이거 괜찮나, 이거? 아, 물이구나, 그냥. 오케이. 이렇게. 이게 그 가스의 주 원료인가 봐. 피 같아, 꼭. 징그러. 여기 손을 바꿔서 당겨봅시다.
잡고 밑으로 아예 여기로 가라는 건가? 이렇게? 맞네. 맞아 맞아. 이렇게 가라는 게 맞아. 안 답답하죠? 이 정도는. 여기서 점프가 될라나 모르겠네. 점프력이 약한 것 같은데. 되겠지? 다른 게 없었으니까. 내가 안 뛰었나봐. 걷는 거랑 뛰는 거랑 크게 어떤 막 속도 차이가 뭐 이래. 아, 안 되네. 다시 한번 해볼게. 발판 땡겨오면 되죠. 랄프야. 예? 내가 알아서 풀게. 랄프는 게임을 잘하니까 좀 답답한가봐. 네. 아 그러면은 네가 하든지. 아니 아니. 됐어. 자, 됐어. 됐고. 이거를 쭉 당겨서 여기로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네. 자, 돌아왔다 방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게 해서 일로 가게끔 돼 있는 거니까. 일단 건너가 보자. 여기 이게 전기 연결을 해야 해. 생각보다 어렵게 만들었다. 전기를 쏘는 게 이거 같은데. 여기서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어, 됐어. 전 연결됐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잡고 이렇게 한 상태. 됐다. 오, 방금 좀 멋있었죠? 야, 솔직히 좀 지렸어요. 조금 섹시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맛에 게임하죠. 이거 여기서 다 풀린 것 같은데? 끝나버렸어.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일로 들어가서 전기가 연결이 됐고, 여기서 더 풀어나갈 게 혹시 있을까요? 저 해서 쏴서 저쪽으로 쐈고. 다 연결됐네요? 나가면 될 듯? 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군데, 그치? 한 군데가 더 남은 것 같아. 저쪽으로 쏴야 되는데. 안 닿는데? 이러면 된 것 같아요. 그쵸? 어. 그래서 전원이 연결이 됐고 여기로 탈출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전원 들어왔다. 어? 응? 아니 누구 똥개 훈련시키나 이씨.
음산한데. 조각상 밑에 있다 그랬죠? 여기 원래 이랬나? 아, 이렇게 하나씩 여는 건가 보다. 챕터가 여섯 개 있네. 오! 열쇠 먹었어요? 와, 이렇게 긴장이 되냐? 부금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어? 야, 여기 맞지 않나? 여기 맞잖아. 홈 스위트 홈. 열쇠를 내가 아까 가졌던 것 같은데. 지도가 있다고? 이 안에? 밖에 지도가 있다. 아, 여기 이거? 홈 스위트 홈. 내가 여기 있으니까 홈 스위트 홈. 마주편에 있다는 거네. 저기가 홈 스위트 홈인가 보다. 여기 여기. 열쇠. 열쇠 있는데요, 저? 거기가 홈 스위트 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홈 스위트 홈이 아니라고? 다시 또 봐볼게요. 홈 스위트 홈 맞잖아. 내 위치가 여기니까 계단 올라서 일로 쭉 가면은 길 따라서 가보자. 홈 스위트 홈 여긴가 보네. 열렸다. 오, 땜. 어? 분위기가 꽤나 어. 오, 빨간 가스. 저거 마시면 안 되지 않아? 사람 미치는 가스 아니야, 이거?
와. 내 손이 없어졌어. 어디로 가라고?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 당국은 존경받는 장난감 제작자이자 플레이타임사의 창업자로 알려진 고 엘리엇 루드윅 씨의 사유지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손을 댄 흔적이 있는 유해가 위층 침실에 있는 큰 더플백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골격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뼈와 장기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인이 이러한 장기 적출 때문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플레이타임사는 시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받았고 그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역겹습니다. 엘리엇 루드윅 씨는 위대한 인물로 지금 제기된 의혹과 달리 이런 끔찍한 폭력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이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셨고 때문에 아이의 시신을 가져다 둔 것은 더더욱 역겨운 일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대중적으로 루드윅 씨의 오명이 씻겨지길 바랍니다. 후속 보도를 기다려 주십시오. 클립 앤 help to you will miss you 을 요청받았고 그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냐? 빨리 뛰어야 돼요. 어? 어디로? 어디로 임마? 플레이타임사는 루드윅 씨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가 몇십 년 동안 은둔하면서 보여준 신비주의적 태도는 그 주장에 의욕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한밤중 일상적이지 않은 시간대에 귀가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나서는 일이 상당히 잦았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병이 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꼼짝마, 꼼짝도 하지마. 플레이타임사는 계속해서 브랜드의 엘리엇 루드윅의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하고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플레이타임사는 루드윅 씨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Not.
낚시로.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이씨. 해피 앤드 펀드 와이 워스 잇 던. 비디오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원에 나왔더네.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 타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걷거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배우는 걸 보셔도 좋습니다. 과학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히고 있는 혁신가들과 함께 하십시오. 성실성과 아이들에 대한 배려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플레이케어 상담사들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음료수 하나만. 여러분은 모두 그 미래의 일부로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내일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나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늘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탓이겠죠. 당신은 어둠과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미소를 지을지도요. 살점과 플라스틱, 빼곡한 이빨을 드러내고 당신을 따스히 맞이하기 위해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당신이 떠나고 이제 그들의 것이 된 세상에서 당신의 처지를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지도. 아, 그만해. 집에 온 걸 마우스를 못 움직이게 해놨어. 씨. 오. 뭐야, 마우스를 왜 못 그만해. 그만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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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아! 아! 아니, 아,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컷신이야, 컷신. 컷신이었어, 컷신.
랄프야 문 좀 열어줘. 나 몸에 열이 오른다 야. 왜 나는 무서우면은 이렇게 막 뭔가 긴장되고 그러면 막 오히려 몸이 뜨겁지? 원래 으슬으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열이 확 오르네. 아 잠깐 담탐 담배 한 대 피고 하자.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담배 한 대만. 무서워. 분위기를 생각보다 무섭게 만들었네. 담탐. 잠깐 소리 꺼놓을게요. 아니 이게 약간 좀 그 퍼즐 어드벤처 게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분위기로 조지네. 일단 지금까지는 볼만합니다. 그죠? 저도 할 맛이 나네. 아직까지 크게 헤맨 적이 없어서. 볼만해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한 20%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담배 피고 할게요. 야, 근데 게임사에서 이게 더빙을 해주네. 사실 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안 한글 게임이 거의 없죠. 다 한글이지. 많이 좋아졌어. 엔딩 봐야죠. 더빙도 잘 돼 있고 친절해 게임이. 엔딩 봐야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한번 끊어줄 거야 알프야? 아 통으로 올리는 걸로? 오케이. 아니야 통으로 올리지 말고.